안녕하세요. 유럽선교사 이경신 메아리 인사드립니다. 계속해서 신명기 지금 20장입니다. 새 번역과 NIV로 봉독합니다. 6절 말씀부터이지요.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.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. Has anyone planted a vineyard and not begun to enjoy it? Let him go home, or he may die in battle and someone else enjoy it. 하나님의 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. 그 사람이 일한 것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7절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.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. Has anyone become pledged to a woman and not married her? Let him go home or he may die in battle and someone else marry her. 약혼자는 반드시 그 여자를 위해서도 결혼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 전쟁의 때가 돼서 기회가 된다 그때는 참석할 수가 있지만은 약혼자를 두고는 절대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명령하셨습니다. 8절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.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.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. Then the officers should add, is any man afraid or faint-hearted? Let him go home so that his brothers will not become disheartened too. 그래서 그 소심해져서 그 겁쟁이인 그런 장교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 역시도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. 그래서 다른 장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더 염려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의 다른 병사들의 그런 사기가 떨어진 일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쟁이들은 모두 돌려보내도록 또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. Faint-hearted, 그러니까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그런 것을 말하죠.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. 9절 말씀,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. When the officers have finished speaking to the army, they shall appoint commanders over it. 그래서 commander, 그 지휘자, 그 장교들이 the officers 하면은 장교들을 지금 명칭을 the officer로 표시를 했습니다. 그리고 shall appoint commanders over it. 그 지휘자를 또 임명하라고 하였습니다. 그 장교 밑에 두게 되는 거지요. 10절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. When you march up to attack a city, make its people an offer of peace. 그래서 성읍을 공격할 때는 우선은 그 평화를 청하라고. 이것이 하나님의 전술이면서 아주 귀중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들 수 있으면은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로서 그 서로 화협하여서 그 성을 성취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들에게도 이로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무런 그런 피를 흘리지 않았으므로 좀 평화롭게 모든 일이 마치게 된다면은 우선 그것이 하나님의 그 귀한 방법입니다. 참으로 지혜로우신 참으로 놀라우신 전술이면서 귀중한 방법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렇게 전술을 항상
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. 이 말씀을 우리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귀하복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